네, 집권 여당을 이끌 새로운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한 후보는 오늘 국립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신임 지도부 그리고 낙선자들과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게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도 시작이 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새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네. 당초에는 결선을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네. 있었는데 득표율이 62.84%. 제가 찾아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도 50%를 갓 그렇죠. 네. 넘었었더라고요. 이 득표율을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40한 7, 8%. 그다음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50한 2% 정도로 됐거든요. 근데 무려 63%에 가까운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1차에서 결론을 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대한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라는 뜻이었는데 하고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한동훈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어대한의 본질은 어쩔 수 없이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한동훈을 도구로 쓰지 않으면 이 지금 정치개혁의 시간을 우리가 국민의힘 당원들이 소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당에서 사실 지난번 우리 전당대회가 시작되고 나서 해당 대회다, 분당 대회다, 그다음에 이건 자폭 대회다, 온갖 수식어가 난무하고 이게 정말 끝나더라도 온당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그 우려를 불식시켜주기 위해서 압도적인 비율로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동안의 여론조사 추이와 다르지 않았고 당심과 민심의 그러니까 여론조사 20과 당원투표 80의 비율도 거의 62% 엇비슷했어요. 예. 그 얘기 뭐냐면 당심과 민심이 다르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은 결국 국민의힘의 지금 그 개혁의 시간은 한동훈에 맡길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어록을 남겼어요. 선거는 맞춤형 양복이 아니고 기성복 중에 하나 고르기다. 그렇다면 4명의 후보 중에 누가 가장 적합한 개혁의 어떤 적임자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그것을 4명 중에 한 명을 한동훈 후보로 꼽았다, 대표로 꼽았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무슨 뭐 문자 논란, 그다음에 무슨 뭐 댓글팀 논란, 마지막에 공소 취소 논란까지도 깔끔히 한 방에 정리할 수 있는 온당한 리더십을 세워주는 것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은 전략적 투표를 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정도 수치 예상하셨어요? 전 못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뭐 말씀 주셨던 거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사실 이번 후보가 4명이 나왔습니다만 그 4명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3명의 후보가 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결이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 중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당심은 미래의 권력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려고 했었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고요. 전대 초기에 최혜병 특검법을 가지고 한동훈 후보가 사실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소위 배신자론이라는 걸 공격을 받았고 전대의 중반기에는 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가 과거에 나눴던 문자를 공개하는 정도도 있었고 마지막에는 나경원 후보가 패스트트랙에 대한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는 거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가 60%가 넘는 높은 득표율을 했다라는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새로운 권력을 맡겼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당장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저희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하고자 하는 대통령과 자신의 목표가 같다고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당정 관계가 그렇다면 어떻게 설정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앞으로의 당정 관계는 좀 어떻게 예상해 볼수 있을까요? 저는 뭐 상당한 말하자면 서로 간의 전략적 휴지기, 약간 이제 숨을 고르면서 서로 이제 말하자면 앞길을 모색하는 그런 단계로 들어갈 것이다. 제가 또 굳이 하나 비유를 하자면은 지난번 총선에서 아주 대패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서도 서로 자회행위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잖아요. 굳이 좀 장작으로 비유한다면 하도 비를 맞아서 장작이 다 젖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불을 다시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을 잘 말린 다음에 불을 피워야죠. 어떤 불을 피우든. 근데 이 불 갑자기 피우겠다고 휘발유 버버리십시오. 큰 사고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분석이고 아마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제는 당이 명실상부하게 친한계로 재편이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명 최고위원 가운데 2명이 이제 한동훈 개가 돼서 밖에서 설령 비대위를 가고자 흔들어도 최고위원 사퇴를 다 시킨다 하더라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이런 쪽에서 우리 쪽의 호흡을 더 맞추라고 요구할 경우에 만일 여기서 반발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지도부가 무너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최소한 친한계 의원들이 10명 이상 됐을 겁니다. 그렇다면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 만일 이걸 서로가 조리에 안 돼서 강행한다. 그랬을 때 이탈편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들이 저는 전략적으로 조율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한동훈 후보도 한동훈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임기 3년 남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정말 어떤 시기라도 본인이 정치적 성과를 여기서 내지 못할 그러니까 뭐 후계자든 아니면 대체제든 간에 어쨌든 이걸 승계하는 정부가 나올 텐데 이게 공멸의 길로 가버린다면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대표 정치적 자산은 뭐가 될까요? 그런 측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그다음에 약간 국민적 눈높이를 강조하니까 민심에 순응할 건 순응하고 이런 아주 정말 외줄타기 정무적 감각을 통해서 전 돌파할 수밖에 없으리라고 보고 용산 대통령실과 여권 주류도 이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정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서서히 불을 지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럼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지필지에 대해서도 관심 쏠리는데 바로 당장 눈앞에 놓이는 게 해병특검법이 될 것 같거든요. 이 해병특검법과 관련해서 한동훈 이제 대표가 제시한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이 당장 대통령실과 뭐 당 원로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어쨌든 이견을 좀 피해왔었던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한동훈 대표의 첫 번째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좀 전에 자료화면 중에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현충원을 이제 참배한 예. 이제 자료화면이 나왔습니다만 예. 거기에서 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에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썼어요.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는 주체는 누구냐? 그건 당이 국민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과연 더 설득은 누구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국민은 설득의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드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자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설득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제 그 수락연설 이후에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제3자 추천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민심을 이기는 정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여론을 반영한 특검의 필요성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아무래도 당내에서 뭐 토론, 민주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민주적인 토론의 결론은 최혜병 특검법을 어떤 형태든지 제3자 추천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그 외의 방식이든 그 다른 형태의 방식이든 통해서라도 특검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더 설득해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읽혀집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어제도 관련한 이제 발언을 내놓은 것이 수사 방식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어떤 입장을 좀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저 이상의 그 언급은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애매한 게 검찰이 수사 방식과 조사장을 정할 때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하는데 검찰이라고는 돼 있습니다만 저 주체가 불분명해요. 말하자면 저 김건희 여사일 수도 있고 검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모호한 입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 아쉬운 점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미 조사는 끝났어요. 좀 끝났기 때문에 다시 뭐 할 수 없는 거고 저에게 저는 방점이 뭐가 있냐면은 빨리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 한다. 이 얘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봐요. 이 얘기 뭐냐면은 지금 그래서 그 기자들의 질문이 그러면 이게 지금 이원석 총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 하냐니까 그건 다르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자는 기사로 이야기를 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한다. 즉 다시 말하면 수사했으니 장소의 논란은 뭐 뒤로 하고
수사했으니 자 그렇다면 얼만큼 검찰이 공정하고 신속한 공소장을 통해서 이걸 꺼내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제3의 장소에서 그 조사한 거는 약간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지만 결국은 검찰이 이거는 공소장으로 입증할 거다. 그런데 신속하게 결론 내. 이 얘기는 뭐냐면 저는 9월 15일이 이제 이원석 총장 사퇴일이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 그 전에 결론을 내줘야 한다는 얘기로 들려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정치권에서도 여권이 계속 리스크로 갖고 가기에는 굉장히 이거는 빨리 좀 털어버려야 할 변수로 좀 작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요. 그래서 아쉬운 점에 대한 이야기는 국민 눈높이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개혁 지도부에 대한 이미지를 보였지만 실제로 검찰이 빨리 이거는 이제 검찰의 몫이다. 이거는 법원, 검찰의 시간이지 정치의 시간으로 도움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여권의 전반적 기류와 빨리 같이 하는 이 사건이 5년이 가까이 됐는데 더 이상 언제까지 끌고 갈 거냐. 조속히 결론 내려라. 여기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어제 했던 발언 가운데 하나는 또 경선 과정을 다 잊자라고 했어요. 사실은 경선 이후를 걱정하는 이제 많은 이제 언론들도 있었고 많은 시각들이 있었는데 이 전대에서의 있었던 갈등들은 또 어떻게 풀어갈 것 같으신지요? 전당대회에서 사실 자폭 전당대회라는 말도 나오고 분당대회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아마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다 잊자라고 얘기할 텐데 사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 속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정말 쉽게 잊을 수 있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 나온 후폭풍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일 텐데 아마 이제 지도부로 구성하는 방법 또 당직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지고 얼마만큼 탕평 인사를 할 것인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하는 소위 친한계 인사들을 보면 원내에 있는 분들은 초재선 그룹들이 중심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영남 중심의 다선 중진 의원들은 친윤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건가 하는 부분 또 이번 과정 속에서 나왔던 좀 전에 나왔던 뭐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법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논의가 좀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런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공정하고 신속하게 근데 만약에 신속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를 전제로 한 수사였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을 보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이 수사가 공정했다 또 과정 자체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까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준은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후로 사무총장 또 정책의 의장 교체 여부 또는 최고위원 지명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세력화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내 갈등을 해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는 이제 첫 단추가 지도부 구성이라고 네, 그렇죠. 말씀을 하셨어요. 네. 탕평으로 갈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 하셨는데 뭐 좀 장악을 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탕평으로 갈 것 같으세요? 저는 탕평의 방점이 찍힐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은 아주 절묘하게 지금 균형을 맞췄어요. 친한 2명, 그다음에 굳이 분류한다면 김재원, 인요한 그 최고위원은 좀 약간 친윤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김민전 그 최고위원은 아마 좀 약간 중간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묘하게 일단 5명에 대한 균형을 맞춰줬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 일단 한 명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책위 의장과 예, 원내대표가 이제 그 당연직으로 협의를... 오잖아요. 예. 자,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정책위 의장을 유임시킬 것이냐. 이제 지금 이제 정점식 의원인데 예. 거의 이제 친윤으로 분류가 되죠. 그럼 정점식 의원의 저는 유임과 그다음에 최고위원 지명직 최고위원은 친한으로 하되 정점식 최고 정책위장 유임시킴으로써 약간 그런 어떤 밸런스와 균형점을 맞추지 않을까 봐요. 그래서 더 기존에 있는 원내 지도부는 흔들지 않고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정책위 의장은 또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원내대표 협의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갈 걸로 보고 다만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은 기왕이면 이제 저는 한동훈 후보가 원외이기 때문에 원내 의원을 지명함으로써 조금 더 원내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 리더십을 좀 강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전반적인 틀로 보면 지금 굳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금 인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흔들면서 가는 친한 지도부 구성보다는 탕평으로 가는 그런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당내 지도부가 어떻게 구성이 될지도 살펴봐야겠는데 당장 야권과의 이제 관계 설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부터 뭐 한동훈 특검법, 야권이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제 법사위 논의 절차 시작을 하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동훈 댓글팀 의혹 규명 특검법을 또 발의했지만 추가 발의까지 또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에 나설 거라고 보세요? 글쎄 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댓글팀 관련해 가지고는 터무니없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본인은 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법도 발의를 했고 또 공수처에 이 댓글팀 관련해서 수사를 요청하는 부분도 이미 그 수사를 지금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협력할 부분보다는 경쟁하는 부분이 더 크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조국 혁신당이 먼저 앞에 나가고 민주당이 뒤서 가는 그런 형국인데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비록 이제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만 이 여의도 정치권에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최혜병 특검법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방식을 어느 지점에서 찾아낼 것인지 하는 것이 아마 지켜보는 많은 분들의 그 관심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인물 관계도를 살펴보자면 네. 어제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선출이 됐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연임이 좀 유력해 보이고 확실한 상황이고 네. 조국 대표까지 이제 세 간의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 총선에서 2조 심판론을 꺼냈잖아요. 예. 이재명 조국 심판론을 꺼냈으니 과연 그러면 이제 2라운드에 들어오는 2조 심판론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른바 저 선거용 비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야구로 비유한다면 9회 말에 그냥 마지막 마무리 투수로 영입됐는데 어쨌든 그 마무리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대형 홈런을 맞고 이제 아마 경기는 패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은 선발 투수로 나온 거예요. 그것도 확고한 그 더그아웃의 신임 속에 선발 투수로 나왔어요. 선발 투수 어떻게 됩니까? 5회까지 이끌어 가야지 승리 투수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얘기 뭐냐면은 보이는 서는 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는 법입니다. 당시와 정치적 환경과 지금 정치적 환경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고 이제는 2조 심판론이 아니라 2조 활용론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는 한동훈 후보 향해서 바로 지금 우리 특검법 꺼내들까요? 얘기하잖아요. 저는 조 대표가 확실히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는 겁니다. 최소한 지금은 국민의힘 허니문 기간이에요.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당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대야 관계하고 대국회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 카드를 만지작 하다가 공격해도 되는데 지금 마치 엄포용으로 꺼내드는 거는 그렇다면 이거는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처음서부터 없었고 한동 후보를 공격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목표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예요. 민주당의 입장에만 좀 약간 디테일해질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지금 강공 드라이브 거는 건 전 정치적으로 전혀 득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가 그 당시 총선 당시의 기세를 지금까지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은 한동훈 위원장이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아마 카드를 만지작거릴 겁니다. 전 최소한 9월 정기국회 때까지는 이 카드를 수면 위로 올린다면은 협치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전국을 위해서라도 양측 간의 숨고르기 국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도 어제 한동훈 후보 대표 당선 이후에 당선을 축하한다. 야당과 좀 머리 맞대는 여당을 좀 기대하고 본인도 협력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협력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거든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예. 지금 이제 2조 심판론에 대해서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지난 총선 과정에서 2조 심판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조 심판론하고 지금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번에는 당시에는 한동훈 후보의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이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새로운 사법 리스크들이 생겼어요. 댓글팀 문제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제기된 문제를 가지고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 부분을 확인해봐야 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세 사람 모두에게 공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어제 뭐 대표가 유력시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그 앞으로의 협치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협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정책적인 부분이든 민생적인 부분이든 또는 이런 특검법 관련된 부분이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은 여지가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가 가능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뭐 협치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임기 내에 뭐 재보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큰 선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것이 당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다, 불리할 수도 있다. 여러 관측들 좀 있는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게 좀 애매한 지점이 있는 게 원래 대표는 선거가 있어야 이제 공천권 행사함으로써 자기 이제 당 장악력과 영향력을 동시에 행사하는데 지금 뭐 사실 10월 달에 뭐 재보궐 선거가 있긴 하나 뭐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 몇 군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 리더십의 뭐 바로미터로 삼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고 너무 또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결국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나마 좀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이제 단계는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선거로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원 내에서 국회 과정을 얼마큼 매끄럽게 끌어가느냐가 결국 이제 한동훈 리더십의 이제 그 시금석이 될 겁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 관심 갖는 게 대여 관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실제로 지금 사실 선거가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장악력을 높이거나 드라이브를 걸 만한 상황은 없는데 거꾸로 이것이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과 지금 약간의 그 디커플링이 돼 있어요. 지지율이. 지금 당은 조금 높은데 예. 대통령실이 나와요. 저는 이 부분에 주력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선거가 없을 때 이른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내고 한동훈식의 개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대통령과의 차별화보다는 일단 동질화에 일단은 먼저 방점을 찍은 다음에 차별성은 저는 여러 가지 보일 수 있는 길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산적해 있는 법안 현안들과 특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조금 정무적 감각으로 잘 헤쳐나가느냐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리더십이 보여줘야지 저는 더더군다나 지금 내년 9월이면은 한동훈 지금 대표도 어찌하다 보면 사표를 낼 수밖에 없어요. 대권에 나간다 한다면 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남은 1년의 성적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것은 결국 대여 관계에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제 인물들이 새 지도부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낙선한 이제 세 명의 인물들도 함께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사실 좀 궁금한데 어떤 인물에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듣겠습니다. 지금 이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가장 상처를 크게 입은 사람은 아마 원희룡 후보인 것 같아요. 원희룡 후보가 가장 늦게 전당대회에 합류하게 된 것은 뭐 세간의 평가처럼 아무래도 뭐 대통령실의 그런 좀 친윤계의 그런 권유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리고 또 확실한 그 친윤계의 지지를 좀 얻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득표한 것이 19%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다. 이 부분 때문에 그 원희룡 후보가 차기 잠룡 구도에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게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엔 이 전당대회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연판장 때문에 사실 본인이 출마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완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 15% 정도를 얻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명예는 회복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의원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내 활동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도 일단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내년 9월 달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대표직을 사퇴를 하게 되면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3연패를 했습니다만 대표직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대표직에 도전할 가능성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뭐 선택권이 여전히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만찬에 이 그 낙선하신 분들까지 다 이제 초청 대상으로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 탕평이다 아니면 당의 화합이라는 그런 큰 그림이 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것이다라고 좀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새로운 지도부에게 전체적인 힘을 실어주는 그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오늘은 신임 지도부만 해서 만찬 자리를 갖고 앞으로 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를 기대했을 테지만 그것이 오늘 다른 낙선자들 또 전임 비대위까지 같이 포함된 전체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오늘 그 자리에서 그런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당정 관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보고 싶은 그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좀 오늘 좀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봅니다. 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뭐 저 사실 이번에 낙선자들 가운데 저는 뭐 다들 조금 보면 손해보다는 그래도 조금씩 득을 얻었다고 좀 봐요. 일단 가장 먼저 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낙선 인사를 그렇게 했거든요. 특검과 탄핵 정국에서 역할하겠다. 저는 이제 당직에서 원회이기 때문에 당직은 이제 모르겠지만 아마 저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뭐 내각이라든가 다른 형태로 중용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정부와 어떤 저 정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치 안에서 할 역할이 없으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호흡을 맞추면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흥미로운 또 하나의 모습 보여줬잖아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해서 안 할 것이다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기회가 열려 있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왜 서울시장보다는 대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년 9월 이후에 당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가변적인 요소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3등에서 완주한 것만 해도 저는 정치적으로 성과 얻었다 보고 윤상현 의원은 굉장히 성과를 얻었죠. 뭐 비록 표수는 작았지만 개혁 성향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동훈 대표와도 전략적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놨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분당 대회는 해당 대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정치적인 소득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이 얼만큼 더 이제 화합할 것이냐 이제 놔두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대표가 얼만큼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느냐 거기에 이제 관건이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은 대통령도 강조했지만 여기에서 서로가 갈등을 보이는 순간 공멸로 가는 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가 정치적 휴지기 혹은 전략적 휴면기에 들어감으로써 숨 고르기 국면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조금 이제 다친 상처에 대해서 소금을 뿌리기보다는 빨리 이제 잘 아무는 약을 바르는 게 지금의 서울 관건이 될 겁니다. 이것도 좀 짧게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그 오늘 만찬 자리에 있던 구성을 두고 이제 한동훈 이제 신임 대표가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글쎄, 저는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부 다 같이 가는 이런 모습들 저는 뭐 제 보기에는 한동훈 후보가 1대1로 만나는 게 전 또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으리라 봐요. 오히려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어떤 그 용광로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가는 거고 앞으로 독대할 기회는 저는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에서 이제 앞으로 한동훈 대표가 자기의 리더십과 그런 어떤 정치적 힘을 조금 과시해야지 이렇게 저 끝났을 때는 저는 다 함께 하는 게 전 그 원칙으로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